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아, 오늘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친구의 오늘 사위를 봐주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정돈된 모습으로 오늘은 좀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도 좀 정돈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좀 다짐을 하게 되네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연도는 황금 삼겹살의 해이기 때문에 삼겹살 많이 드시고 더 건강해지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2019년에 제가 다룰 컨텐츠들을 이야기하기에 조금 앞서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그러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을 약간 정리를 해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만큼 저의 유튜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세요. 너무 사실은 판단하기 아리까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 개념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개념은 제가 지난번에 공유드렸었던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좁은 의미의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넓은 의미의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스몰 키토와 빅 키토라고 하겠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더 건강해지려고 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만 빼고 싶다면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가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몸이 망가지고 또 피부를 개선하고 싶다면 뭐 피부과 가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가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가장 건강해지고 싶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스몰 키토에서는 다른 복잡한 조건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한 가지 명제만을 남겨놔요. 바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가로열고 중단배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다 라고 하는 명제만 따른다면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뭐 유제품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그레스패드를 먹어야 된다, 수성 감미료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은 일단은 무시하고 단순하게 영양 성분표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적게 들었네, 지방이 많이 들었네,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몰 키토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스입니다. 뭐 간장, 고추장, 된장 드셔도 되나요? 김치 먹어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 소세지도 가능하고 다이어트 콜라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의 것들은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물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이 판단이 가능하겠죠. 얼마 전에 카페에 저자세 팀의 메인님께서 정리해 주신 뭐 야매 키토 혹은 더티 키토랑도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 아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죠?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붙습니다. 케토시스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자연에서 나온 게 가장 건강하니까 합성 첨가물을 끊어야 되지 않겠어? 가장 건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라온 식재료들을 먹어야 몸에 가장 좋지 않을까? 뭐 나한테 이런 알러지들이 있잖아. 내 체질에 맞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먹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가끔씩은 소화기관을 쉬어줘야 되지 않을까? 소화기관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내 세균총이 존재하니까 그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석 키토, 클린 키토, 팔레오 가치관 및 식재료의 고급화, 키토의 개인화, 간헐적 단식, 장내 세균총 및 후성유전화, 스트레스 제어 및 마인드풀니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포괄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빅키토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렇게 넓은 의미의 키토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지금은 초보니까 가장 작게 처음에 시작을 할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아 나는 지금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마인드풀니스까지 같이 하겠어 라고 하시면은 가장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고요. 이 빅키토라고 하는 개념의 장점은 나의 완전한 건강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방법론을 하나씩 제시해 준다는 점이고 스몰키토의 장점은 정말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고 또 제약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제약 때문에 내가 건강상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스몰 키토라도 실시하면 좋고요. 아, 내가 좀 여건이 되고 나에게 최적화된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자기 몸에 적용하다 보면 어느새 되게 건강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동안은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스몰 키토라는 주제로 다뤄왔습니다. 아, 저는 어차피 목적은 궁극적으로 탄수화물 먹는 게 목적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여러 가지 분들 때문에 뭐 간헐적 단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이야기 드리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아, 이거 한 얘기만 들어서는 나 이것도 제약해야 되는구나, 저것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되게 스몰 키토의 관점에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면, 올해는 기본적으로 먹는 그런 식단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외식할 수 있는지 다양한 레스토랑도 좀 돌아다니고 싶고요. 또 간헐적 단식과 명상, 비키토적인 관점의 컨텐츠들을 조금 다룰까 합니다. 2019년 제 목표는 진짜 다양한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들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